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오늘은 허팝이 비눗물을 가지고 왔는데요. 비눗물을 이렇게 불면 이렇게 비눗방울이 나타납니다. 근데 공기 중에 부는 게 아니고요, 허팝이 책상에 불 건데요. 다시 이렇게 해서 불면 안 되네. 이럴 때는 빨대를 이용해서 불면 돼요. 다시 이렇게 비눗물을 묻히고, 자, 불어볼게요. 어, 안 되지. 이상하다. 다시. 오, 이렇게 책상에 비눗방울이 불어졌는데요. 여기서부터 비눗방울 챌린지가 시작됩니다. 이렇게 비눗방울이 한 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여기에 빨대를 다시 놓고 다시 불면 이렇게 비눗방울 안에 비눗방울이 생겼어요. 이런 식으로 몇 겹까지 비눗방울을 안에 만들 수 있느냐가 비눗방울 챌린지의 핵심입니다. 과연 몇 겹까지 되려나? 한 다섯 겹? 다섯 겹까진 되지 않을까요? 자, 자, 한 겹. 아, 터졌다. 다시. 오, 두 겹. 세 겹. 아, 다시 세 겹. 뭐야! 이번에는 좀 더 큰 빨대를 이용할게요. 빨대에 비눗물 묻히고, 자. 아! 큰 빨대라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작은 빨대로. 한 겹, 두 겹, 세 겹, 네 겹, 오, 아! 처음에 최대한 크게 비눗방울을 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두 겹, 세 겹, 네 겹, 오, 다섯 겹. 아! 여기 식용색소가 있는데요. 식용색소를 이용해서 빨주노초 파란봄 알록달록한 색깔의 비눗방울을 겹겹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컵마다 색깔별로 식용색소를 넣었는데 여기에 비눗물을 조금씩 넣어줄게요. 그럼 보라색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아, 뭐 빨간색. 자, 이번에는 노란색 간다. 자, 와, 터졌다. 여기 있는 식용색소를 조금씩 이렇게 바닥에 묻히고, 알록달록하게.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비눗방울을 불면 비눗방울이 알록달록해지는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오, 됐다. 와, 터졌다. 넷. 아!
이렇게 해서 한번 불어볼게요. 자. 나오나?